마늘, 소금, 들기름, 최소한의 양념, 그리고 예민한 손끝 감각을 더해 비로소 피어나는 천상의 맛. 맛있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캐고 데치고 썰고 무치고 5인방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완성된 10가지 나물 반찬. 시간과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 식객의 무한 감동은 보장된 결과. 아, 탄성을 부르는 보리밥의 우아한 자태. 한 점. 보리밥 좀 먹는다 하는 식객들의 비기.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열무 김치. 저렇게 먹으면 또 따끈한 된장찌개 국물, 담백한 두부까지 더해 깊고 진한 맛으로 구수하게 즐기고. 담백하죠. 방금 따온 채소에 싸 먹으면 입안 가득 채워지는 싱그러운 초대 맛. 방귀끼는 여름이로구나, 여름? 아, 노래도 있어요. 보리밥 먹고 방귀끼는 여름이로구나, 여름. 여기서도 뿡, 저기서도 뿡. 아, 쪽팔린다. 그런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그냥 불렀던 노래. 실제로 있는 노래긴 해요. 그 노래 중에 또 앞 원조가 이리 뽕 저리 뽕 바지 안에 뽕. 알겠어요. 식사 시간인데요 지금. 아, 실제로 있습니다. 민망한 소리를 부르는 보리를 만날 차례. 오직 보리뿐이다. 이거 우리 쌀이 없어요 왜? 이건 보리쌀이지. 삶은 왜이지? 삶은 이제 보리쌀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리쌀을 삶아서 쌀하고 반죽하는 건 몰라요. 아, 같이 그러니까 안 해요? 보리쌀을 한번 삶고 네. 밥을 쌀하고 담궈서 네. 그래서 밥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삶는 거예요? 부드러우라고. 꺼끌꺼끌한 보리는 미리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흰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보리의 탱글탱글함과 담백한 맵쌀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보리밥이 완성된다고. 차지고 쫀득한 보리밥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수는 오늘도 피곤해. 많이 피곤해.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네. 장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게 매일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날그날에 해서 나가야지 왜 매일같이 그걸 동원 보관했다가 나가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원래 나물 같이 묻혀서 그냥 보관했다가 또 먹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안 해요. 야, 무심한 인터뷰. 얼굴 안 보여주시고요. 카메라를 잘 안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온 음식에 대한 고수의 고집. 먼 옛날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음식에서 추억이라는 별미로 다시 태어난 보리밥. 쫀득쫀득한 식감과 달큰하고 담백한 밥맛. 그 안에 아낌없이 듬뿍 넣은 어머니의 마음은 덤이요. 정말 윤기가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이게 기술이네 어머니 진짜. 이거 기술이지 뭐요 그럼. 고수의 마지막 히든 카드 고추장. 멀쩡한 고추장에 네? 말릴 새도 없이 냅다 넣어버린 요상한 이것은 보리밥이요? 네. 엿기름 물에다가 새키는 거요. 아~ 엿기름, 엿기름. 엿기름. 섞는 거예요. 발효 작용을 하는 삭힌 엿기름 덕에 고수의 보리 고추장은 숙성 없이 바로 먹어도 천하일미요. 그 고소한 맛은 어떤 고추장도 따라올 수가 없다. 고추장 같은 거는요 네.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 어머니가 혼자 다 맡아서 하시는데요 네. 아무도 이거 흉내 못 내요. 찍어 먹어봐. 이게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이 나요? 네. 아, 중간 손가락. 아 뭐야? 프리미엄. 맛있어? 야 달라요. 재료부터 요리까지 깊숙이 배어들어 있는 고수의 손맛.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매콤하고 고소한 보리 고추장에 탱글탱글한 밥알, 나물 반찬 하나하나 잘 섞이도록 쓱쓱 비비면 그대로도 명품이요.
새콤한 김치를 더하면 아, 그 어떤 요리가 대적할 소리.